흥달쌤과 함께하는 깨알 씨 언어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뭔가 또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 그래서, 아, 일단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두 개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 컴퓨터를 샀어.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i7에 막 11세대 막 이런 컴퓨터를 샀어요. 메모리도 막 64기가고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래서 한 27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 거야. 집에 가지고 왔어. 배달이 왔어요. 내가 말을 하는 거지. 야, 네 그렇게 빠르다며. 내가 너를 270만 원 주고 샀다. 더하기 좀 빨리 해봐라. 자, 곱하기 좀 빨리 해봐라. 야, 빼기 좀 빨리 해봐. 그럼 얘 할까요? 못하지. 왜? 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얘는 깡통이란 말이에요. 고철덩어리, 멍청이. 그래서 얘는 내가 하는 말을 절대 못 알아듣는단 말이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갔어. 그래서 미국 사람 존을 만났어. 근데 이 존이라는 양반은 한국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기역니은 디귿니을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어. 그냥 미국에만 살았고, 미국에만 나라가 있는 줄 알아. 자, 이런 애를 보고, 야, 넌 나이가 몇이니? 밥은 먹었니? 너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대 맞지. 왜? 막 나쁜 짓 하는 줄 알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한대 맞겠죠. 왜? 얘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존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라. 내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컴퓨터는 고철덩어리 멍청이라서 1하고 0밖에 몰라. 숫자 1하고 0. 전압이 높으냐, 5볼트의 전압이 들어가느냐, 낮은 전압, 1.5볼트의 전압이 들어가느냐,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막 떠들고 있는 거는 얘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얘가 하는 역할은 빠르게 연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얘한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내가 1하고 0, 얘는 1하고 0밖에 몰라. 내가 1하고 0을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내가 말하는 거를 중간에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다.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거는 언어 번역기고, 보통은 컴파일한다, 컴파일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개발자들 만나면은, 컴파일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컴파일러로 번역을 하든, 인터프리터로 번역을 하든, 번역하는 걸 보고 보통 컴파일이라고 한다. 인간이 만든 고급 언어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걸 보고 컴파일이라고 한다. 저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여기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라 내가 암만 떠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언어를, 프로그램이니까 C나 C++로 만들겠죠. 우린 지금 C로 하고 있으니까 C. 자, C라는 언어를 뭔가를 번역을 하는 거야. 쭉쭉쭉 번역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과 0의 숫자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컴파일이다. 컴파일러 아니에요. 컴파일이다. 컴파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내가 지금 컴퓨터한테 명령할 거를 뭔가 처리기를 돌려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과 0의 문자로 바꿔주는 걸 보고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2019년 서울시 9급 컴퓨터일반 따끈따끈한 문제죠. 문제 보면은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보기와 같은 것들이 실행된다. 이중세 번째로 실행되는 것은 이제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는 정보 처리 기사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다시 이런 전산직 문제에는 출제가 되긴 조금 힘들겠지만은 정보 처리 기사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답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C 언어 컴파일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C 언어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도 만들고, 아까 선언했잖아. 선언하고,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었을 때, 그건 파일명 확장자가 .c가 되는 거예요. 뭐 A로 만들었다. A.c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이렇게 고급 언어를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전처리기라는 걸 수행을 하게 돼요. 전처리기라고 하는 거는 C 언어 프로그램 보면은 메인부터 시작을 해요. 자, 메인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인트가 될 수도 있고 보이드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어쨌든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안에서 뭔가 쭉 처리를 하고 함수가 끝나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안에 뭐 프린트 아니면 아까 봤던 스캔F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는 난 분명히 만들지 않았어. 어딘가에도 이 프린트F라는 함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위에다가 문제 쭉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다가 include 뭔가 가지고 와라. 뭐를 가지고 오냐? stdio.header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들. printf라든가 scanf라든가 아니면은 뭐 strcat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미리 누군가 만들어 놨어.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거하고 합쳐주는 거. 그게 바로 전처리기 하는 역할이다. 오케이? 그럼 전처리기를 돌리게 되면은 .i라는 확장자가 만들어져요. 내가 만드는 거는 .c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전처리기를 돌리면은 .i라는 확장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뭘 하느냐?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컴퓨터가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컴파일러를 돌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s라는 확장자가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기계화하고 가장 적합한 거, 가장 가까운 거. 자, 그래서 어셈블러를 하게 된다. 자, 어셈블러를 하게 되면은 .o라는 확장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c로 만들었잖아. 근데 파일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들은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C언어 파일을 막 합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전처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해가지고 .o가 만들어지고 또 전처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해가지고 .o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들을 엮어야 될거 아니야. 어? 엮는 걸 보고 링커라고 한다. 자, 링커를 하게 되면은 exe 파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게 C 언어의 컴파일 과정이다. 첫 번째로 내가 만든 파일 맨 위에 샵 인클루드 아니면 매크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처리기를 통해서 .i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컴파일러를 통해서 약간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스무리한 그 언어를 만드는 게 컴파일러. 자, 그리고 완벽하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셈블러를 하고 마지막으로 모아주는 거야. 쭉쭉쭉 모아가지고 링커를 통해서 exe 파일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게 절차예요. 전처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외울 수밖에 없어. 전처리기는 전처리 구문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include stdio.header 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든 거랑 합쳐주는 거. 그리고 컴파일러는 고수준 언어를 저수준 언어로 변환을 한다. 기계화하고 가장 가까운 거. 자, 나 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커. 바꿔줬으니까 모아야 될거 아니라, 어? 내가 하나만 만든 게 아니니까 모아가지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exe 파일을 만들게 된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합치거나 라이브러리를 합치는 거를 링커라고 한다. 순서. 전처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컴파일러하고 아까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었죠.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뭘 한다? 번역을 하는 거다. 번역을. 자, 전체를 번역하므로 번역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번역한 후에는 다시 번역하지 않으므로 실행 속도가 빠르다. 자, 무슨 말이냐? 원서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쓴 원서가 있어. 자, 원서 두께가 이만해요. 자, 이거를 번역하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어떻게 영어도 못하니까 사전도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어떻다? 당연히 오래 걸리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하나를 번역을 완벽하게 해놨어. 그러면은 다음에 얘를 사용할 때는 빠르게 빠르게 찾아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번역한 후에는 다시 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번역해 놓은 거는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 완벽하게 했다고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컴파일러다. 컴파일러의 중요한 거는 번역이라는 거야, 번역. 자, 종류에는 프로는 종류 많으니까 C언어나 C++, 자바 이런 것들이 컴파일러를 쓰게 돼요. 이건 약간 여담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도 하고 인터프리터도 하게 돼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인터프리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똑같이 기계어로 바꾸는 건 맞아요. 저급 언어로 바꾸는 건 맞는데 한 줄씩 읽어들여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했죠. 그 얘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 얘는 통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컴파일러는 원서를 가지고 와서 쭉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한 거고, 이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를 두는 거예요. 야, 내 이름 이응직이야. 한번 얘기해봐. 그럼 얘가 말하겠죠? 그럼 난 존이래. 얘는 존이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통역, 인터프리터다. 자, 번역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한 이런 책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번역서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매번 통역을 해야 되죠. 매번. 그러니까 그 매번 그런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게 바로 인터프리터다. 근데 한 라인 한 라인씩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종류에는 루비나 PHP,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이런 것들이 인터프리터에 해당이 되는 거다. 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구분하실 수 있겠죠.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한다고 그랬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문제 봐야 되겠죠? 자,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보기와 같은 것들이 실행된다. 이 중 세 번째로 실행되는 것은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위에서 선언한 거랑 합친다고 그랬죠? 전처리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하고 좀 가까운 거 컴파일러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기계어로 바꾸는 어셈블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쳐야 되겠죠? 링커를 하게 돼요. 세 번째 거는 어셈블러이다. 그래서 니은 어셈블러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외울 수밖에 없고,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리고 컴파일이나 인터프리터나 기계어로 바꾸는 거는 그냥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인터프리털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방식에 따라서 번역을 하느냐 통역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컴파일러냐 인터프리터냐 이렇게 나누게 된다. 하나 더 있어요. 어셈블러도 있어요. 어셈블러. 여기서 말하는 어셈블러 말고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주는 어셈블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리고 어셈블러,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내가 말하는 이런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성공이에요. 자, 이번 시간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